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2022년 7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발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토 획득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작전 중단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전쟁 발발 이후 매일 점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점령 소식이라든가 지상군의 이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정보에 의하면 제한적인 지상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러시아군이 휴식 기간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6월 30일에 내각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고 군수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파업을 막으며 공휴일에도 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대부분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었는데 이것은 군수품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최대 납생산 공장은 러시아의 야금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 제재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에서도 러시아군의 제한된 공세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자차 루판 서스니프카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하르키우 북쪽 20km 지점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서쪽으로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참모부가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고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240 고속도로를 따라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5km 정도 전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화재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리만 서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격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수한 화재가 발생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송 공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하이마스를 통하여 기차역과 탄약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를 안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의 목표였던 루한스크 점령과 크림반도를 이어지는 남부회랑의 목표가 완성되어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